경주에서 또 다른 게시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여기서 발견했습니다. 영도 시흥 아파트네요. 영도 시흥 아파트 있네요. 영도 시흥 아파트 밑입니다. 시흥 아파트를 이건 좀 깨끗해요, 조금. 예, 깨끗한데. 아마 이거 수리를 좀 해서 그런 거. 옛날에 구조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. 이거 지금 깨끗합니다. 시흥 아파트라고. 이렇게 있습니다. 옛날에 지었어요, 이거요. 몇십 년 됐는데. 아마 이거 좀 수리를 한 것 같아요, 영도는요. 예, 수리를 해갖고 깨끗하면 앞에 있습니다. 시흥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. 영도 시흥 아파트 앞에. 예, 여기는 깨끗합니다. 예, 시흥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. 예, 영도 여기가 청학동. 예, 청학동, 요 동을 지금, 요 자율 게시판 동도, 동을 안 적어놨는데, 일단, 시흥 아파트 밑입니다. 그 시흥 아파트, 뭐, 네이버 검색해보면, 나올 것 같습니다. 예, 시흥 아파트 밑입니다. 영도, 예, 아마 여기 산 제일 높은 데 있는 것 같아요. 정상에. 정상까지는 아니라도 산, 좀 제일 높은 데 있는 것 같습니다. 완전 막 저쪽에 야 그 문제가 아닙니다. 막 뭐 여 막 진짜 막 엉마리 교통 질서가 보니까 와서 보니까 도로가 너무 막 중구난방이고 예 도로가 막 금질처럼 막 그 막 엉키가 있어요. 예 도로가 울퉁불퉁하면서 막 그렇습니다. 예. 요, 뭐, 청학동, 명물은 청학동, 신수동 다 여, 데가 있습니다. 예, 이제 요까지만 지금 명물은, 자, 뭐, 거의 명물은 다 된 것 같습니다. 예. 예, 도로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. 지금 보통 경사가 심한 게 아니에요. 예. 그러면 버스는 안 되겠는데, 오토바이 같은 거 내려가는데. 아이고, 뭐, 저쪽에, 예, 중구나 이런 데 있는 도로보다 더 경사가 심합니다. 지금. 예. 같은 매물도 보입니다. 왼쪽에 4층 주택 저는 같은 매물이고 영도교회 복원 해갖고 예 이렇습니다. 예 이것으로서 영도 시흥 아파트 영도 시흥 아파트 예, 영도 시흥 아파트 게시판, 시흥 아파트 밑 게시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